BLS, BLS, BLS 생폴 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책과 삶과 이야기가 있는 고품격 북토크 방송 BLS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BLS에서 토크를 맡고 있는 박문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크를 맡고 있는 최동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왜 이 방송을 기획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인 씨. 아, 네네. 아, 사실 저희는 이제 이 세인트폴 고전 인문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수강생들입니다. 지난 학기 때 이제 그리스 고전 반을 수강했고 지금은 이제 중세 반을 저희가 다니고 있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참 이 고전 책들이 읽을수록 참 흥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너무 유익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들을 좀 접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네. 또 이제 함께 이 수업을 듣는 한 분 한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책과 또 이런 한 분 한 분의 그런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네, 이런 자리를 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렇게 또 둘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책을 소개를 하고 또 우리 수강생 분들 중에서 한 분을 한 분을 이렇게 매주 모시면서 그분들의 삶과 책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네, 이야기가 있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첫 게스트, 네, 첫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가 첫 게스트를 모시려고 고민을 하다가 무조건 이분으로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이분이 아니면 첫 게스트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모시게 됐는데요. 네, 세인트폴의 창단 멤버이자 네, 또 튜터로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또 학생으로까지 수업을 받으신. 네. 네. 그리고 막 따님이 네 분이나. 아, 그렇구나. 네, 네, 여러모로 대단하신 분이죠. 엄청나신 분이십니다. 네, 네. 그럼 강수정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그럼 저희 강수정 선생님 모셨는데 간단하게 저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영광입니다. 네. 이 BLS 첫 인터뷰에 불러주셔서 처음에 전화 받고 뭐지? 왜 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요. 또 그 딸 넷 중에 학습이 가능한 세 명, 막내는 너무 어리니까 지금 불가능하지만 세 명을 다 학교에 보내기도 했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인적 그 이제 이렇게 그 투입이 많은 사람이 별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며 왔습니다. 저는 강수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꾸준히 그 여기 귀한 분들 만나고 복된 시간 보내고 있고 제가 하는 일은 영어 선생님입니다.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세인트폴 처음 시작할 때 연기로 이렇게 또 학생도 하시고 또 그러면 저희 그 세인트폴을 창립을 할 때 네네. 어떤 목적과 계기를 가지고 창립을 하게 됐는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 이제 다섯 명의 아주머니들이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 그 다섯 분의 아주머니들 여기 우리 김미영 교수님을 이 사실은 이제 주동을 하셨죠. 근데 그분 김미영 교수님 말고도 뭐 정소영 변호사님이나 몇 분 다른 분들은 아주 뚜렷한 의지가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별 뚜렷한 의지가 없이 불러서 그냥 온 경우고요. 그다음에 그 네 분의 뚜렷한 의지는 이제 우리가 그때 시작할 때 2017년이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나라가 굉장히 흉흉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할수록 정말 그 교육을 잘해야 된다. 특히 이렇게 고전 교육을 해서 우리들이 무장을 뭐 성경으로도 우리가 무장할 수 있지만 또 깊은 오랜 뿌리를 그 깊이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교육 기관을 만드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제 다른 네 분의 훌륭한 이 우리 설립자 파운더라 그러는데요. 이분들은 뚜렷하게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이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좀 따라 붙은 경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세인트폴 이제 사실 선생님이시기도 하신데 이 세인트폴 과정 중에서 또 가장 좀 인상적인 또 본인만의 어떤 책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세인트 폴은 이제 네 학기로 되어 있죠. 네. 첫 학기가 그리스 고전이고 두 번째가 중세고 그다음에 경제 철학, 정치 철학 이렇게 뭐 경제 사상, 정치 사상 이렇게 네 개의 학기로 구성돼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이 뒷부분 두 학기는 전혀 손을 못 댔고요. 제가 이제 뭐 아이도 어리고 또 이렇게 제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이 세인트 폴 우리가 4년 하면서 이 과정을 다 하신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이제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뒤에 두 학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앞에 두 학기인 그리스 고전반과 그다음에 중세반에 이제 좀 맛을 봤는데요. 제가 읽은 것들 중에서는 너무 훌륭하고 사실 어릴 때부터 와 이렇게 서가에 딱 꼽혀 있으면 정말 이게 간지나는 책들, 예, 그 간지만 느꼈던 책들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읽으면서 와 이런 거였구나 하고 참 이렇게 눈을 많이 뜨게 됐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놓여 있는 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이제 제가 고른 책입니다. 이게 책을 사실 이제 맨 처음에 고른 제가 이제 튜터를 하는 책인데 제목이 이제 제일 쉬워 보여서 쉬워 보여서 골랐고 막상 읽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가 튜터이기 때문에 막 여러 번 읽고 여러 버전으로 읽고 또 뭐 강의를 찾아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정이 많이 든 책이죠. 일단 하나가 뭐냐 이러면은 이제 이 책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 책 안에서도 또 정말 감명 깊은 부분이나 뭐 어떤 키워드가 있으셨나요? 아 근데 이제 궁금한데 두 분은 어떠신? 두 분도 이제 학생이셨으니까 네, 이게 아마 그렇죠. 제가 계속 이렇게 답을 하는 것보다는 네네 아, 그러네요. 어떠셨어요, 동희 씨는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제 원픽을 꼽으라고 하면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 되게 정말 중요한 그런 대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용이라는 그 가치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우정 중에서도 자기와의 그 우정, 자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관점을 이제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많이 좀 유익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중에서 뭐 어떤 인상 깊었던 부분을 꼽는다면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그냥 현대인이 살아갈 때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행복 그러니까 감정 비슷한 그런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나.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요즘에 많이 적용을 하는 거는 제 언어로는 뭐 균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삶 속에서 어떻게 중용을 좀 유지하는가, 균형을 유지하는가.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좀 모든 것을 좀 이렇게 관조적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뭘까 늘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그 윤리학 하면은 어떻게 사는 게 착한 삶이고 어떻게 살면 나쁜 삶이고 이렇게 뭔가 도덕 선생님처럼 얘기를 할 것 같다는 그래서 뭐 그게 쉽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읽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윤리학의 목적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큰 행복한 삶이란 뭘까 이게 이제 제목이 주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목표로 두고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은 뭘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목에서부터 이 책에 규모가 엄청 크게 넓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좁은 집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공간에 들어선 것 같았고 10개의 장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그 아주 큰 거대한 공간에 한 번에는 뭐 다 볼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장치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생각거리들 그런 주제들이 놓여 있어서 와 정말 이렇게 크고 넓은 공간을 머릿속에 이렇게 만들어 준 역할을 이 책이 2300년 전에 했구나. 그러면 이제 그 공간에서 이 23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각들 지금 말씀하셨던 중용이나 이렇게 하나의 조각들을 보면서 생각을 가다듬고 키우고 그랬겠구나 하는 참 아주 멋있는 책이었어요. 다른 책들도 물론 그랬을 텐데 이제 제가 워낙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뭐 우애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뭐 행복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맞아요. 잘게 아하, 정말 깊고 자세하고 분석적이게 이렇게 좀 써놓을까 할 정도로 정말 처음 읽을 때는
야, 이런 풀이가 존재하는구나 싶을 맞아요. 정도로 저는 좀 감명이 깊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플라톤도 좋아하지만은 네, 아리스토텔레스 너무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인트 폴 과정을 통해서 혹은 또 고전 인문을 접하고 또 읽고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혹시 다른 목표나 아니면 혹시 삶에서 좀 변화가 이루어진 것들이 좀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인트 폴을 공부하면서 세인트 폴에서 공부한 것과 연계 뭔가 관련 있는 네. 그래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네. 아니면 바라는 게 생겼는가 그런 질문이신데 일단 저는 그것도 역시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까 말했던 그 행복,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행복의 상태는 관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관조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본다는 뜻에서 왔거든요. 이 영어로. 한국말도 그 관자가 이제 본다, 볼관자인 것 같고요. 영어로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여다본다, 들여다보고 가만히 생각한다. 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매번 그 수업을 할 때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행복은 뭐냐 할 때 그것을 관조라는 말에 학생들이 되게 헛웃음을 짓죠. 그거 말고도 행복한 게 많은데 그게 뭐가 행복해? 이런 생각을 사실 우선은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책을 읽고 토론하고 이게 우리 특히 토론을 많이 하니까 토론하고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자기 생각을 또 다시 해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참 이게 깊은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이게 행복한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참 기쁜 거죠. 정말 행복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이제 영어 선생이니까 특히 그 저는 꿈이 그 통일 후에 북한에서 지금 이제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에서 영어를 뭐 거의 보지도 못했을 많은 학생들 제가 몇 번 학생들 만나봤더니 뭐 상태 굉장히 열악하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좀 뵀는데 만약에 더욱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또 뭐 이미 이제 한국에도 많이 계시지만 결국 우리가 통일이 될 거고 통일을 대비하는 영어 교육 이걸 생각할 때 그리스 고전 및 우리 이제 세인트폴에서 공부하는 주옥 같은 이런 인류의 자산을 이 부분 부분으로라도 잘 골라서 영어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멋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어떤 부분이라도 영어로 접해보면 네. 또 세상이 크게 넓어지고 깊어진 뭐 그런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싶습니다. 예. 네네 맞습니다. 동희 씨는 네. 그 한참 그 윤리학 읽으실 때 동희 씨도 되게 관조의 삶에 빠져 계셨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관조의 삶을 좀 유지하고 계시나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이 관조적 삶이 되게 철학자들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뭔가 생각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좀 성찰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객관화해서 또 보고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동물들이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일기를 쓰면서 이제 하루를 이제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제 글을 쓰는 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관조라고 한다면.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세인트 폴이 좋은 효과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원래 그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그 영어 교육 쪽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얘기 조금 네. 아이고. 제가 이게 어떻게 이 우리 세인트 폴하고 어떻게 연결을 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지 좀 약간의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아마 이제 글쎄요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까. 아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 보는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고 그리고 그런 이제 큰 학원에서 좀 강의를 많이 했고 그 전에는 뭐 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래서 학원가에서는 좀 이름이 알려진 선생님이죠. 근데
이제 세인트폴을 공부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의 업그레이드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세인트폴에서 공부한 것들이 그 전에는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장에 꼽혀 있으면 되게 멋있는 책들인데 제가 그걸 파서 공부를 하기에는 이제 한참 딴 세계 같았던 곳을 그런 영역을 세인트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성큼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제가 좀 유명한 그 학원 강사로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는 사실인데 이제 세인트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약간 마치 이제 벌레가 이렇게 그 껍질을 새로 한 것처럼 아마 변화가 크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좀 더 공부를 대학원에서도 공부를 더 하고 그리고 학위도 또 박사 학위까지 제대로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북한 통일을 준비하는 영어 교육에 더 뚜렷하게 목표를 잡고 상당히 이제 좀 고급진 거 좋은 거 그런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지금은 아주 결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결심을 뚜렷하게 하게 된 데 세인트폴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 고전반을 열심히 읽고 나니까 세상이 훨씬 더 넓고 깊게 사실 전에 비하면 보이고 그리고 이런 기쁨을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영어 공부를 뭐 얼마 전에 들으니까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설문을 하면 영어 공부 왜 해야 되냐. 그럼 거의 대부분이 밥주라고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를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이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뭐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만이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는 곳이 이제 이 세인트폴이고 세인트폴 학교가 되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학교의 학생이고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영어 선생, 그 학원에서 유명한 영어 선생에서 이제 더 세상에 넓은 기여를 바라는 영어 선생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갑자기 어떤 말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 생각하는 대로 그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아하. 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생각을 계속 전환시키고 또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좀 필요한 일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고전 입문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만 느껴질 텐데 사실 뭐 우리 게스트분은 선생님이시지만은 저는 정말로 뭐 고전 입문 관심도 잘 없었고 그냥 어디서 이렇게 그냥 들어본 거 이렇게 뭐 그런 철학자 있지 않냐 뭐 그런 사람 있지 않냐 이렇게 그냥 듣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실제로 그 책들을 보니까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인생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생기고 생각의 변화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사고하는 힘 그리고 생각의 변화를 갖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긴 어려운데 또 이렇게 어떻게 이제 그 버텨나가는 방법을 서로도 이렇게 우리들이 좀 노하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책 같은 경우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원래 책을 그대로 번역한 책은 이렇게 있고 또 이 책은 좀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단순하게 만든 책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간단한 뭐 만화책을 읽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아주 권장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온라인에 있는 그 해설 강의들을 참고해 보시기도 하고 이제 우리들이 서로 이렇게 암암리에 도와가면서 그렇죠. 이걸 어떻게 버티는 방법들을 같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늘 이런 자리에 오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 친정 어머니가 그 이제 옛날 옛날이니까 그 중학교까지밖에 못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를 참 많이 가고 싶어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 여자가 무슨 이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못 갔어요. 근데 그게 평생 이제 그 한이 되셨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아 방통고 이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80세가 되셨는데 이번 학기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방통고에. 근데 2주에 한 번씩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장시간 수업을 듣고 또 평상시에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하는데 이 80세 이제 저한테 엄마가 너는 네가 하는 말은 다 헛소리야 막 이러면서 네가 80이란 나이를 알아? 막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지금 50 막 시작됐는데 저도 읽어도 잊어먹고
뭐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예. 읽으면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 그때는 좀 알 것 같아도 금방 잊어먹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렇게 저한테 막 불평을 하시지만 어저께 또 수업 듣고 왔어요. 전화 드리니까 또 되게 목소리가 밝고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인트 폴 고전인문학교 하면 와 무슨 웬 고전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뭐 맞긴 맞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그 이제 이렇게 힘이 난다는 거 정말로 좋다는 거 그 그리고 또 우리 다 힘들지만 또 다들 겪어냈다는 거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조카가 이번에 이제 대학을 입학했어요. 그래서 걔한테 너무너무 제가 강권을 했습니다. 아주 그 너 진짜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꼭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는 강권을 했는데 아, 뭐 외숙모 제가 조금 더 학업에 충실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라 그러고는 놔뒀어요. 어제 때가 되면 오겠지.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라틴어 수업을 듣고 있대요. 그리스 고전 이런 걸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라틴어를 조금 알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이 어린아이들이 참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랑 어쩌면 되게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노출시켜 주시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꾸 소개해 주시고 한번 접하게 하고 그러면 참 생각 밖으로 아이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아이들이 바라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저는 저희 딸 세 명을 그냥 쪼르륵 다 보낼 정도로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앉아서 그냥 사람 구경을 해도 책장을 그냥 넘기고 기만 해도 뭐 제대로 알기는 어렵죠. 되게 많은 양이고 근데 그냥 어느 정도 접하기만 해도 참 사람을 좋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네. 예, 또 많이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세인트 폴 지금 고전 인문 학교에서 또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지금 1월부터 진행된 북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 시대에서 읽어야 될 책들, 필독서들 또 위주로 해서 한 달마다 책을 한 권씩 선택을 해서 또 조를 나누고 팀을 나눠서 또 책을 읽고 또 토론을 하거든요. 그런 세인트 북클럽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고전인문 대안학교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홈스쿨링 개념의 또 교육, 네, 고전인문 교육.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연극과 고전, 음악과 고전, 그다음 미술과 고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 학과 과목들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같이 동참하시다 보면 인생에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하는 명언 한마디 혹은 우리 강수정 선생님께서 전하는 명언 한마디로 고품격 북구토크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한마디 정하라고 하셔서 네. 관조는 참 인간다운 활동이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관조합시다. 관조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